오늘 먹을 음식은 냉짬뽕 바로 부추기요. 아, 역시 더운 여름날 하면은 냉짬뽕 아닙니까? 아직 면 불지 않아서 이거 시원해가지고. 오늘 이거 유리랑 저랑 냉짬뽕 시켰는데 유리는 새우를 못 먹어가지고 새우가 좀 더 추가된 점 양해 부탁합니다. 오늘 치타 컨셉 아니에요. 그리고 짬뽕 식겠다 하는데 요건 차가워요. 이미 식어 있어. 왜 계란도 주네요? 이 냉짬뽕의 맛이라 하면 와, 짬뽕 시원한 맛. 냉담면이랑 확실히 달라요. 뭔가 그 고추 기름 맛? 그리고 일반 짬뽕보다 시큼하고, 아까 전에 채팅 보니까 그것도 언급해 주시더라고요. 그 이게 냉면 베이스다. 뭔가 약간 짬뽕 국물이랑 냉면 국물 섞으면은 요런 맛 나지 않을까. 짬뽕의 얼큰한 맛은 사라지고 시원하고 짠진 잘 모르겠어요. 뭔가 여름에는 이런 시원한 음식이 왜 이래 특히 땡기는지 모르겠어.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차가운 음식도 있잖아요. 그런 거는 시큼한 맛을 생각보다 많이 넣더라고요. 약간 입맛을 땡기는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냉짬뽕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되게 좋아. 이거 먹고 밥 많은 거 안 됩니다. 오늘 원래 짬뽕 먹으면서 아 사이드 메뉴 뭐 먹지 좀 고민했어요. 군만두도 있었고 닭가슴살 소시지도 있었고 닭가슴살 그냥 뜯어먹을까도 생각을 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요즘에 위 상태를 봤을 땐 그렇게까지 먹을 수 있을까? 그래서 짬뽕만 먹습니다. 와, 국물 마시니까 진짜 그 약간 냉면 느낌이 훅 온다. 너무 좋다. 냉면 국물이 생각보다 다용도네요. 저번에 보니까 서울에는 그런 것도 있던데 냉만두국. 냉만두국도 안에다가 냉면 국물 넣고 만두 넣은 그런 느낌이거든요. 햄찌 만두 대란 때 냉만두국 해드셨으면서 그게 그 서울 가서 먹은 냉만두국을 먹고 나온 아이디어예요. 이렇게 하면 얼추 그때 그 가게에서 먹었던 거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?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먹었어. 근데 맛있더라고요. 여러분들 이거 양 한 그릇이면 되게 많은 거예요. 조리통에 말아먹자는 뭐야 이거. 아 이거 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 또 이따가 그러면 반 공기 정도만. 아 너무 빨리 먹었다. 아 나도 모르게 빨리 먹었네. 왜 벌써 없지? 몇 입 안 넘어온 것 같은데 이거. 오늘 안 그래도 짬뽕면은 밀가루인데 너무 맛있겠다.
빨리 밥버거 먹고 싶다. 채소들도 맛있네. 밥은 안 되는데 국물 정도만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? 오늘의 후식.